생명평화제 행진 첫 번째 제주를 넘어서 첫 번째 지역입니다. 목포 지역에서 갖는 기자회견을 하는 죽음의 흐름을 우리 스스로 멈추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을 것입니다. 강정에서 서울까지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아시죠? 여기 대지저금통에다가 대지저금통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요.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함께 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 외치며 제주에서 시작한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이곳 목포역에서 무트의 첫 걸음을 시작하오니 천지 신령이시여 우리의 행진이 끝나는 날까지 굽어 살피시오. 민중 스스로 힘을 모으게 하소서. 아니에요 지금 자기 얼굴을 보라고. 아 레벨이 우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의 길이기 때문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얼굴 하나하나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뜻 깊이 새기고 살아가면서 강정의 마음, 용산의 아픔, 쌍용의 투쟁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포동지들과 전국 대행진단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서로 이렇게 하는 거? 허그 프리허그 한번 하고 목포에서 일정을 공식적 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와! 아니 저희 신사예요. 이명박 정권 하에 진행됐던 노동 탄압의 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쌍차 동기도 정말 숨을 어쨌든 뭐 저희들 또한 그 수많은 시간을 겪으면서 단체 백해지되고 뭐 보시다시피 노동조합 간부들 전원 해고되고 그리고 해고 노동조합 간부 전원 해고시키고 나서 또 조합원들 정리해고하고 그런 와중에 조합원들 탈퇴 공작하고 26명의 조합원이 저 훈련장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여기가 전봇대 보이시죠? 예, 이명박이가 당선자 시절에 와서 전봇대 뽑은 장소입니다. 이놈이 전봇대만 뽑으라고 했더니 생명도 뽑고 평화도 뽑고 우리 자존감도 뽑고 다 뽑아버려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나 진짜 머리 숱만 치고 걷지 못하니까 근데 너무 많이 무리했어. 감사합니다. 나 지갑 샀어. 3만원권 로스베스 했어. 감독님 작업 들어가셨어. 또 애치죠? 영산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 규명하라는데 끝까지 귀 막고 안 듣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청문회 한나라당 시중만 하고 절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거리에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쌍용 용산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광주에 오늘의 한 발 한 발 뛰는 우리의 이 발걸음이 하나의 내공이 되고 힘이 쌓여서 우리가 정말 평화스럽고
또 강정마을이 정말 평화스러운 옛날의 마을로 공동체 마을로 되돌아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저 천주교 신부거든요. 모든 종교인들을 어떤가 차 타고 돌아다니면 천지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뭐에 쓰는 십자가인가? 스카이와 함께하는 종교인이라야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거요? 이렇게 완전히 소외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다 터지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메아리가 없어. 건설이 되면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들에게 현금이 돌아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많은 이런 부양 산업들이 동반 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화력 핵발전소도 지역이 발전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만 가봐도 한 주민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주민이 강진화력발전소 가봤더니 수협이 없더라. 얼마나 그런 수산물이 유통이 되지 않을 정도면 수협이 없을 정도이냐라고 그 피해를 미리 가능하시고 살아가보자 지역의 문제와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품고 가려는 심성은 평화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따뜻하고 유연함이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져요. 멋져도 너무 멋져요. 멋져도 너무 멋져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은 앞서서 문정현 신부님과 문규현 신부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외치신 소리에 메아리가 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문정현 신부님께서 세상에 많은 십자가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실수를
조직을 저는 오늘 천주교 전임위원 예비 사제단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제2의 함세웅, 제2의 윤정현 국민신부님 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존경한 대화합을 위해서 마바냐바라 간다 고마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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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